이슈 오브 유한. 안녕하십니까? 유한 양행의 최근 소식을 전달드리는 이슈 오브 유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한 양행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1.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주관 아래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통해 가족 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한 양행이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기업 사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장려, 출산지원금 지급, 자녀 수에 제한 없는 전액 실비학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난임 휴가 제공 등 이러한 노력이 유한양행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한양행이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건강도시연맹 AFHC는 2003년부터 격년마다 세계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 중이며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의장도시인 서울시가 제10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한양행은 본 행사에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으로 초청되어 국내외 참석자 및 언론을 대상으로 유한양행의 건강비전 및 제품을 소개하여 서울시의 건강정책과 함께 홍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유한양행은 건강기능 식품과 의약품 등 제품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유한양행 디지털 헬스 관련 콘텐츠를 소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가 암호명 A로 냅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가 2024년 11월 19일부터 25년 2월 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냅코 프로젝트는 일제 치하의 1945년 미국 CIA의 전신인 OSS가 일본을 상대로 한 비밀 첩보 작전으로 8월 18일 시행을 목표로 작전 계획이 세워졌으나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며 작전 실행은 무산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과 신분을 버리고 알파벳 암호명 A로 불리며 조국 해방을 위한 작전을 준비했던 유일한 박사에 대한 기록으로 제작된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는 영화 실미도의 김희재 작가, 그래미 어워즈와 에미상을 수상한 제이슨 하울랜드 작곡, 2023 한국 뮤지컬 어워즈 연출상 수상의 김태영 연출, 스타 뮤지컬 음악감독 김문정 음악감독이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출연 배우로는 주인공 유일형역의 유준상, 신성로, 민우혁 배우가 캐스팅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한양행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유한양행 임직원 일동은 그레이트 앤 글로벌을 실현시키는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